오늘은 스마일캣을 이용해서 사진 앨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마일캣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사이트를 들어가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정보 기록이 돼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북앤 앨범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포토북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토북을 눌러주게 되면 포토북 안에 디자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있는 이걸로 여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 곱하기 8써 있는 이 자리를 누르게 되면 사진 사이즈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8 곱하기 8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고요. 그 뒤에는 책자형도 있고, 이렇게 A4용지 규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옵션을 선택하셔가지고 몇 페이지짜리, 우선은 몇 장이 될지 모르니까 페이지 수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가장 최저에다 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이렇게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 포토북을 디자인할 수 있는 캔버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컴퓨터에 처음 실행을 하신 분들은 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스마일 캠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기 전에 설치하라고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설치를 하신 다음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캔버스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파란 외곽의 선이 해당되는 사진이 최종으로 나올 마지막 위치거든요. 그래서 엣지라인인데, 요거를 작게 놓으면 사진 디자인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화면에 가득 채워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앞면이고요. 이쪽 왼쪽에 나타나는 것이 뒷면입니다. 그다음에 책 등이라고 써 있는 자리는 책에 대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앞면에 나오는 커버 사진을 선택할 건데, 사진 보관함에서 어디서 사진을 가져올 건지, 또는 폴더에 있으면 폴더 탐색기를 눌러서 해당되는 사진의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불러오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사진이 안 나타나는 것 같죠? 밑에 나오는 요 1-20 요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해당되는 사진들을 표현해 줄수 있는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표지라고 써 있는 영역은 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 자, 그다음에 1-20이라고 써 있는 건첫 장에 대한 얘기고요. 2,3 써 있는 자리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대한 표현이겠죠. 2쪽, 3쪽. 자,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첫 장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한 것은, 지금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정보이네요. 그죠? 네, 처음에는 Life is good 이라고 써있는 이쪽을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첫 번째 사진을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되는 사진을 끌어서 여기다 드롭다운 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서 사진, 요 자리를 클릭하고 그림을 선택하셔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진이 해당되는 영역 안에 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요. 근데 이제 사진이 잘리는 경우는 조금 원하는 디자인처럼 나오질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리지 않는 선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장에 여기다가 제목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써주고, 글씨가 작게 되면 잘 표시가 안 나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제목이 다 편집이 되었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건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표지 밑으로 1/20 써있는 이 자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되는 자원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잠시 PC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저장하는 이유는 중간에 편집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보통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면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일면에 편집했던 이 화면 말고 기존에 편집했던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집하지 않고 과거에 편집하던 거 이어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PC에 저장하기를 눌렀던, 좀 전엔 저장하기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편집한 상태는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과거에 편집하다만 나머지 자원들을 불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양수리 두물머리 요거를 편집을 해볼게요. 다시 불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에 아까 편집하던 화면은 없어지고 새로 과거에 편집하던 나머지 자원들이 보여요. 이렇게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더하기는 기존에 이 앨범 안으로 삽입이 된 사진들이 표현이 되는데요. 더하기 1이라고 써 있는 경우는 하나의 사진이 들어갔다는 표시이고, 여기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복되는 사진이 많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장에 표현되어 있는 이 사진들을 일일이 선택을 하셔서 빈 곳이 있는지, 그리고 내용을 편집하면서 나머지 것들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 편집이 됐으면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다 선택이 돼서 편집이 되었으면 이 상태에서 장바구니에 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려면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눌러주게 됩니다. 자, 장바구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사진이 편집되어 있는 것이 이제 주문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되는 자원들이 주문하는 상태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아까 거에 편집하는 거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캣 안에 포토북 안, 아까하고 방법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문한 거 말고 아까 편집하다만 거를 똑같이 선택을 해요. 이렇게 들어가서 캔버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실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건 기초 화면이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저장하셨던 자원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거 편집하다가 저장해 놓는 이유는 자리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편집할 자원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저장을 중간중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Life is good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누르시고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작업 중인 상태의 사진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자, 두 번째 장 자리로 이동해서 나머지 자원들을 불러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물론 사진이 이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진이 있는 출처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진이 다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면 작업들 하는 작업들 사진들을 불러서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사진의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진이 어떤 사진을 표현하고 있는지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사진들을 불러다가 놓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진이 많을 때는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는데, 맨 위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쪽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서 사진 영역에 표시하고 싶은 사진들의 장수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작은 사진들이 많게 되면 편집하기가 어렵고 사진이 출력했을 때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진이 장수가 한 면에 표시되는 장수를 조금 적절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섯 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장에 세 장씩인데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사진들을 선택해서 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휴지통 그림 있죠? 이걸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의 틀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셔서 고정이 돼 있을 경우는 크기 조절이 안 되니까 해당되는 영역에 좀더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랑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밑에를 남겨놓는 이유는 타자를 칠수 있는 영역,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사진을 넣을 수가 있겠죠. 아까 불러왔던 사진처럼 하나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 이제 사진 틀이 안 움직이니까 이 상태에서 사진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글씨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여기에 있는 가짜 써 있는 영역에 글자 추가 누르셔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글씨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영역도 크기를 틀을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지우고 나머지 것들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크기 조절하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모두 다 입력이 됐으면, 내용을 다 편집했으면 장바구니에 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바구니에 있는 제품을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장바구니를 눌러서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주소, 받을 주소들을 입력한 다음에 결제를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럴 경우 동의를 해주시고요. 송금할 은행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 이렇게 하고 결제를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제가 주문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주로 해당되는 곳으로 배달하기까지 금액을 입력해서 송금을 해줬을 때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일 정도 안에 해당되는 계좌번호로 이렇게 가상계좌가 뜨죠? 가상계좌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송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